아무도 모르는 기묘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5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부남인 파비앵은 성당에서 만난 젊은 여성 클로디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2년 동안 클로디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파비앵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게 된다. 우리 이제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당분간은 아내 곁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 나한테는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나하고 살 거라고 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현실이 있는 법이야. 그럼 나는요?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클로디, 우리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은 특별했어. 그 누구도 우리처럼 사랑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만 최면에서 깨어나야 돼.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을 때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요? 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분노한 클로디는 그렇게 경고하며 파비앵을 떠났다. 그날부터 파비앵은 초조함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냈다. 밖에 누가 왔나? 안 돼! 절대 나가지 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누구야 누구? 우편 배달부예요. 여보, 왜 그렇게 초조해요? 아,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한가 봐. 여보, 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 좀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저도요. 이렇게 파비앵은 하루하루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1년이 넘도록 클로디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없었다. 소식은커녕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앵은 발신자가 없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현지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함께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클로디의 사진이 파비앵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보자 파비앵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그것은 슬퍼 보이는 클로디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은 파비앵은 낯선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여보세요. 클로디 당신이야? 아, 파비앵씨, 연락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저는 클로디의 약혼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괜찮다면 꼭 한번 뵙고 싶은데요. 왜 그러시죠? 클로디에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만나시죠. 파비앵은 낯선 남자의 제안에 승낙했고 다음날 한적한 술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런데 파비앵 앞에 나타난 남자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장자크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클로디의 약혼자가 맞습니까? 왜요? 제가 너무 어려 보이나요? 아닙니다. 사랑에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근데 클로디는 언제 옵니까? 파비앵 씨의 선택에 따라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인과 이혼을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클로디를 다시 보고 싶다면 부인과 이혼을 하십시오. 장자크의 황당한 요구에 기분이 상한 파비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클로디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까?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뭐요?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혹시 요즘 부인이 바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함께 있을 때 짜증을 내고 그런데 화장과 옷차림은 화려해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내가 지금 바람이라도 핀다는... 그때 파비앵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파비앵의 눈앞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아내가 서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여보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그러자 장자크가 일어나 파비앵의 아내를 맞았다. 달링, 어서 와요. 오래 기다렸어요? 둘의 입맞춤을 본 파비앵이 분노에 차 소리를 질렀다. 감히 내 눈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클로디가 조용히 소곤거렸다. 레드 썬. 그 순간 장자크와 파비앵의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다. 아, 여기가 어디지? 아, 여보. 파비앵을 본 그녀의 아내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도망쳤다. 물론 장자크도 그녀를 따라 줄행망을 치고 말았다.
그러자 파비앵이 귀신을 보고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 파비앵에게 클로디가 다가가 말했다. 내 솜씨가 어때요? 감쪽 같죠?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간단해요. 저들에게 사랑의 최면을 걸었어요. 뭐라고? 고백할게요. 사실 난 최면술사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한 것도 내가 당신에게 최면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최면을 걸었다고? 그래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럼 내가 최면에서 깨어나서 당신과 헤어지자 이렇게 복수를 한 거야? 틀렸어요. 사실은 내가 지겨워서 당신의 최면을 깬 거예요.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버린 거라고요. 뭐라고? 근데 한 1년 지나다 보니 다시 당신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한 것이죠.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보세요. 레드 썬. 그 순간이었다. 얼음장 같았던 파비앵의 마음이 한순간 봄눈 녹든 녹더니 클로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었다. 어때요? 저 여전히 사랑스럽죠? 그래. 사실이야. 당신 여전히 아름다워. 어서 이리 와요. 내가 사랑해줄 테니. 그래요. 내 사랑. 클로디의 부름에 파비앵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뜨거운 포옹과 함께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몇몇 사람들이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한 중년 남자가 어머니 뻘대는 한 노파와 남사스러운 애정 행각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